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책임근제, 줄여서 책임근제라고 하는데, 책임근제 이론과 실무 같이 공부할 김광준입니다. 교재는 머릿말 부분에 그냥 종합 손해사용사라고만 썼는데, 저도 이제 조만간에 문제풀이집이 나오거든요. 문제풀이집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조금 머릿말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조금 머릿말이 바뀌어 있는데,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이 뭔가 남기고 싶잖아. 예,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제 PM이라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PM, AM, PM 아니면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용 이동장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험을 어디다 비유를 많이 하냐? 스포츠 종목 중에 어디다 많이 할것 같아요? 어떤 종목에? 맞아요. 마라톤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42.19km를 완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라톤은 완주하는 게 먼저예요. 맞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순위에 들든 뭘할거 아니에요. 특히나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시간도 길죠. 그리고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947 저기 보스턴 보셨어요? 영화? 이분들이 국뽕이 좀 없네. 아, 그런 거딱 보면 국뽕이 팍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1947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참석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게 이제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12년 만에 열리는 48년도 런던 올림픽 직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보니까 국제 경험, 국제 경기 실력이 보여줘야 된다 해서 47년도 나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대부분 마라톤이 다 평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도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그 보스턴 같은 경우도 30km, 35km죠. 우리 예전에 황영주 선수가 몬주익 경기장 올라가기 가파른 경사 올라간 다음에 내리막길에서 일본 선수를 앞질러듯이 어떤 그런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야, 이게 혼자 뛰는 거야, 보통. 그래서 포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뛴다고 생각해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살짝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학습 방법.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학습 방법 좀 해놨는데 이거 하기 전에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뭐.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질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특히 인강 듣는 분들, 아, 오티네 넘어가자. 절대 하지 마세요, 좀.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왜?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해놨는데, 네, 설명한 내용을 질문해요. 그러면 안 들었다고밖에 볼수 없잖아요. 바쁜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길게 안할 테니까. 이번 과정은 저희가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초입니다. 네, 8주간 진행을 할 거예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는 보통 7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1주를 늘렸습니다. 1주를 늘린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교재 혹시 24년도 교재로 보셔도 돼요. 차이 거의 없어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앞뒤 몇개 왔다 갔다 한게좀 있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페이지 수가 확 줄었어. 그럼 뭐가 빠졌겠죠? 뭐가 빠졌냐면, 기출 문제가 다 빼버렸어요, 기출을. 기출 문제를 다 빼서 어디로 갔냐? 얘가 어딘가 위치를 변경했겠죠? 교재에는 없고, 조만간에 나올 문제풀이집에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기출 문제 사례형 42문제를 다 수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책 이름은, 아, 이렇게 하면 좀 욕을 먹을 것 같아. 책 사봐. 책좀돈 주고 사봐. 이건 아니고요. 우리 책임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의 사례의 바이블. 줄여서 책 사봐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42문항을 수록해놨습니다. 기출 중에서 꼭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요, 면부책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 42문제예요. 어제도 신기하더라고, 내보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이 기본 과정 이후에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거든요. 문제풀이가 보통 이제 선행, 뭐 기본하고 마스터 과정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마스터 과정에 제공되는 문제가 2024년도 기준으로 40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찝찝하잖아. 아예 앞에는 42문항인데 유형별은 40 문제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두 문제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걔도 42문항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제가 이 약술 자료를 배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인가 좀 드렸고 좀 드리면서 이랬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추가해라 라고 드렸더니 너무 빈약하다 라고 하는 42제가 있거든요. 빈약하다 하셔갖고 이번에는 요 책사바에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넣습니다. 뭐 42제라고 해서 딱 42개가 아니에요. 대목차가 42개일 뿐이지 그 안에 소목차들까지 하면 꽤 됩니다. 요것도 직전에 24년도 시험 보기 직전에 서치를 딱 해보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야 42제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어떤 강사님은 80제 찍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120제 내신 분도 있어요. 100제, 120제. 근데 결과는 어때요? 주변에 들어보세요. 충분했대요. 여기 벗어나서 나온 문제 없었습니다. 약술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사바 쪽으로 해서 다 기출 문제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 과정 때 문제를 안 풀 거냐? 풀 거예요. 그 대신에 풀 때 어떻게 한다? 몇 번 문항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몇 번 문항을 푼다? 또는 같이 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풀어보시라고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같이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을 설명하고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몇 번 문제를 꼭 풀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거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 거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먼저 낸 이유가 좀 조만간 11월 달 중에 나올 겁니다. 내는 이유가 유예생분들이 요구들이 많아요. 유예생들이. 왜? 이제 유예생들은 기본과정 들을 필요 없고 또는 기본과정 들은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풀이를 좀 빠르게 나가고 싶은데 즉 학원의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케줄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싶은데 이게 사례 문제가 좀 걸리더라. 왜?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그래.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먼저 사서 풀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낸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8주 기출문제도 빠졌는데 기본과정은 늘었네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기본과정을 늘린 이유가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귀 있어요. 귀. 네? 들려요. 좀 어렵게 가르친다. 좀 빠르게 나간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나가려고 해서 1주를 늘렸습니다. 1주를 늘렸고 기본과정에서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돼서 기출문제를 전체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같이 풀어보거나 여러분한테 풀어보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풀고 나서 뭐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안 풀리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과정을 8주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기초라고 하기도 그렇고 선행이라고도 하는데 기초 문풀 지금 현재 6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6주 예상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1월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요게 끝나면은 한참 동안 없어요. 한참 동안. 왜? 2월 초만 끝나거든요. 2월 달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럼 뭘 하냐? 언제 하냐? 세 번째 과정. 마스터 과정이에요. 요 마스터 과정은 보통 4월 시작을 합니다. 언제? 1차 끝나고 일주일 후에. 아직 48회 손해사용사 시험 일정 발표가 안 났습니다. 통상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요. 근데 예상되는 거는 4월 중순에서 길어봤자 20일 전후입니다. 말까지도 안 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순이라고 얘기하죠. 4월 하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 개강이 될 겁니다. 이때도 6주를 통상 합니다. 6주를 하는데 그러면 이 기초 문제풀이하고 마스터 과정하고 차이는 뭐냐? 기초 문풀은 대체적으로 기출 중심으로 풀 겁니다. 기출 중심으로. 네. 기출 중심으로 풀 거고 이 마스터 과정은 여기서 말한 42문항 있죠? 유형별 있죠? 얘가 중심이 돼요.
유형별 42문항이 중심이 되는데 요것만 푸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책을 보면은 기초에서 약 한 70% 정도 소화할 겁니다. 70% 정도. 그러면 30%는 마스터 과정에서 소화할 거예요. 근데 같은 6주, 6주인데 7, 3? 이상하죠? 네, 당연히 이 마스터 과정에는 추가 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10문항에서 15문항 정도. 이거는 뭐다? 보통 전년도 47회 때 모의고사 과정에서 다룬 사례 문제들을 조금 이제 좀 정제를 시킵니다. 왜? 정답률 0%짜리 문제 있었거든요. 정답률 0%.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답률 0%는 여기에 들어갔어요. 네, 여기에 들어갔어요. 정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42문항에 넣어놨습니다. 미리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추가해서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복은 거의 없어요. 중복되는 거는 우리 기본 과정에서 배운 내용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로 와요. 뭐가 온다? 손해배상금 산정은 계속 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 마인드를 갖고 시험을 접근하시면 좋아요.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실무자다. 우리 회사에서 얼마 줘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피해자다. 얼마 받아야 되는지, 얘네가 준다는 게 맞아? 라는 생각, 한쪽에서 생각을 해야 돼. 돈 받는 쪽, 주는 쪽. 그렇게 접근을 해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나 생각해봐요. 계산이 안 들리고봐요? 검증 안 해요? 여러분 줄 돈이나 생각해봐요. 막 줬다가 나중에 회사에다 킥 잘려.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 돈 받고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시험은. 아니야 돈이야. 뭐 큰돈이면 그렇지만 에이씨. 그냥 우리 그러잖아. 사기당했으면 모발 봤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한번 혹시라도 듣는 분들 중에 떨어졌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 여파가 엄청나게 갑니다. 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47회에 떨어지셨어요. 사무실에 방문했어. 선생님, 네.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떨어진 게 꽤 돼요. 1차 시험도 다시 봐야 돼 이제. 근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래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근데 내가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이 시험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려면 뭐 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합격 안 하면 몰라 잠깐 한번 1년 정도 했다가 안 되면 떠날 수 있는데 이게 1차 시험을 두 번 볼 정도면 2차를 몇 번 봤어요? 최소 두 번 이상 봤잖아요. 절대 못 떠나요.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실수하신 분도 봤습니다. 네. 그분 아이 이제 떠났죠. 나이가 많은 고참이다 보니까 이제 그만 보시는데 제가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요. 현재 그 1세대 강사분인데 야, 이 시험 절대 못 떠나. 에이, 안 본다고 하지. 네가 보험회사 보험법 버리지 않는 이상은 못 떠난대요. 왜? 회사에 있다 보면은 시험 접수쯤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나거든. 까먹었다가도 기억이 올라오고 시험 시즌만 돼도 그럼 누가 막 합숙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막 이러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씨, 한번 해볼까? 다시 해볼까? 네. 회사 떠나기 전까지 절대 못 있는데요. 그걸 경험해봤어요. 그런 선배들도 봤고. 그래서 확실하게 시험 바닥을 떠나려면 이 시험을 잊으려면 합격하셔야 돼요. 또 합격하고도 못 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봐요. 막. 뭐 재물도 보고 차량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해요? 시험 중독자라고 하죠. 아니면은 컬렉터죠. 뭐 자격증 그렇게 얘기할 자신 있나 제가? 근데 저는 좀 특이해요. 저는 좀 특이한 게 제가 종합손해상담 된 이유는 좀 달라요. 뭐 컬렉터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3종 대인을 취득하고 진짜 공허하면 공허함. 내가 뭐 하지?
딱 목표 하나 딱 정해놓고 달려왔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니까 그것도 좀 늦게 달성했으면 괜찮은데 보험이 다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어이씨, 좀 이러는 거예요. 막 안 되겠다 싶어서 4종을 시험을 본 거죠. 운 좋게, 운 좋게 그냥 그해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험 보기 전날 큰 대자로 누워서 야구 경기 봤어요. 야구 경기.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2008년도 베이징 아시안게임 1회부터 9회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민호의 롯볼과 함께 유현진 내려가고 지금은 은퇴한 정대현 선수가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1사 말루에서 병살 유도에서 끝냈죠. 전승으로 그때 야구 경기 다 봤어요. 내일모레 시험 봐, 아니 내일 시험 봐야 될 사람이 마지막 결승전까지 봤습니다. 근데 가서 합격해 왔어요. 네, 운이 엄청 실이 좋은 사람이죠. 10분 전에 봤던 게 문제 나와 있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최소한 10점은 맞겠다. 완벽하게 그냥 복불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정도. 10분 전에 봤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재산보험에서 장애 분류표에서 척추체가 나왔어. 척추체가.